그것도 있습니다. 그 56년도인가요?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데뷔를 했을 때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다리를 떨어들고 막 노래를 막 미친 듯이 막 목이 졸린 것처럼 불러대니까. 근데 병사 입대하지 않았나요?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기성세대를 설득한 거야. 보십시오,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주 국가간도 투철하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덤비지 않는 아주 착한 청년입니다. 군대라는 것을 과거에도 그런 방식으로서 이용했던 스타들이 있다는 거죠. 이제는 단순히 군대 가는 것만으로는 크게 어필이 안 되고, 군대를 가는 거에 얹어서 나는 뭘 더 했다, 나는 이만큼 뭘 포기했다, 이거를 계속 더 얹어야 되는 거야, 옵션을. 또 무슨 해병대 갔다 왔다거나 무슨 특수부대 갔다 왔다거나 뭐 조교했다거나 그러면 또 한 등급 더 쳐줘요. 군대를 가면서 나는 제대할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겠다, 뭐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더 호감이 되지 않을까요? 경계 근무를 안 서봤으니까 그래. 안 서봤으니까 서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? 경계 근무를 하루도 안 빼고 쓴다고요? 나는 그러면은 탈영할 거야. 탈영할 거야. 자, 넘어갑시다. 네. 악보를 못 보는 가수들이 늘고 있다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80%는 악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뭐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하라는 분위기보다는 녹음이 잘 나오면 되는 건가요? 이거를 작가로 비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? 맞춤법을 모르는데 글은 써. 그리고 맞춤법은 기계가 알아서 맞춰줘. 아니,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글을 못 쓰는 작가인 거야. 그러니까 구슬로 한 거를 남들이 받아 적어서 책을 내는 거지. 말하잖아요. 근데 악보를 꼭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사실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의문입니다.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, 자기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기본적인 문법이잖아요. 제가 보기엔 악보는 도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이거든요.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한다라는 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? 사실 이게 필수였던 적은 없거든요. 악보를 못 보지만 나 가수 하고 싶어. 아니니까. 노래 잘해. 악보를 못 보지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환경. 음악은 다르다고 생각. 여기에 대해서 굳이 비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.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서 아니, 가야 될 뭐 싱어송라이터나 혹은 정말 뭐 영혼을 담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획성 혹은 상품성,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. 남들이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가이드 보컬들이 그 악보를 뭐 불러주면 따라 부르면서 음정을 익혔던 K윌이라든지 에이트의 백찬, 뭐 이현, EXID의 솔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가이드 보컬. 가이드 보컬. 이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이 악보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음악에 대한 기초, 뭐 코드를 외우고 악보를 어떻게 읽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붙고 싶은 오디션 프로에 맞는 음악 학원을 쫓아가가지고 K-POP 스타 반, 뭐 슈퍼스타 K 반에 들어가 정말 그렇게 존재해요. 강사들이 다 그 프로그램들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더군요. 네. 심사위원들 취향까지 분석하면서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현실감 있는 길이라는 거. 저는 이건 약간 기형적인 것 같아요. 너무 상업적만 강조가 돼 있고 자연 발생적인 뮤지션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완전히 닫혀간다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윤도현 씨를 불렀어야 되는데.